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당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당근입니다. 22번 전선이나 철사를 자를 때 쓰는 니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선이나 철사를 자를 때 쓰는 니퍼입니다. 23번 동료가 몇명 있습니까? 다섯 명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동료가 몇명 있습니까? 다섯 명 있습니다. 24번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내일은 논에 농약을 쳐야 해요. 요즘 벌레가 너무 많아졌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해요? 내일은 논에 농약을 쳐야 해요. 요즘 벌레가 너무 많아졌어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4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수표 2번 영수증 3번 공중전화 4번 자동인출기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수표 2번 영수증 3번 공중전화 4번 자동 인출기 26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1번 관광을 할수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1번. 관광을 할수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차에 짐을 실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번.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4번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28번 사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마리 있습니다. 2 여섯 마리 있습니다. 3. 다섯 송이 있습니다. 4. 여섯 송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마리 있습니다. 2. 여섯 마리 있습니다. 3. 다섯 송이 있습니다. 4. 여섯 송이 있습니다. 29번. 아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1.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 세탁소 위층에 있습니다. 3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4 백화점과 미용실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1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2 세탁소 위층에 있습니다 3 정류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4 백화점과 미용실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어떻게 오셨어요? 1번 다리를 다쳐서 왔어요. 2번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3번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1번 다리를 다쳐서 왔어요. 2번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3번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4번 병원은 이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31번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1번 지난주에 결혼을 했지요? 2번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3번.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마워요. 4번. 제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1번, 지난주에 결혼을 했지요? 2번,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3번,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마워요? 4번, 제 생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32번 망치를 빌려가도 되나요? 1번 네, 빌려줄 수 없어요. 2번 네, 지금 제가 쓰려고 해요. 3번 네, 지금 공구함에 넣으세요. 4번 네, 쓰고 나면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망치를 빌려가도 되나요? 1번 네, 빌려줄 수 없어요. 2번 네, 지금 제가 쓰려고 해요. 3번 네, 지금 공구함에 넣으세요. 4번 네, 쓰고 나면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33번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1번. 네. 휴직을 신청하세요. 2번. 네.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3번. 네. 병기 기간을 확인하세요. 4번. 네.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1번. 네. 휴직을 신청하세요. 2번. 네.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3번. 네. 병기 기간을 확인하세요. 4번. 네.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마시겠어요? 1번, 제가 만들겠어요. 2번, 주스를 마시겠어요. 3번 식당에서 먹겠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35번 철사를 잘라야 하는데 펜치가 어디에 있지? 1번 기숙사에 살아요. 2번. 공구함에 있어요. 3번. 공장에서 만들어요. 4번. 작업장에서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철사를 잘라야 하는데 펜치가 어디에 있지? 1번. 기숙사에 살아요. 2번. 공구함에 있어요. 3번 공장에서 만들어요. 4번 작업장에서 일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37번. 여보세요? 난데요. 중요한 메모지를 집에 놓고 왔어요. 내방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4월 27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요, 4월 29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거기 적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불러줘요. 네, 이영수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720-0020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난데요. 중요한 메모지를 집에 놓고 왔어요. 내방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4월 27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요, 4월 29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거기 적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불러줘요. 네, 이영수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720-0020이에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고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정월 대보름이 뭐예요? 정월 대보름은 한국의 명절이에요. 음력 1월 15일이에요. 그럼 그날도 여러 가지 풍습이 있겠네요? 네. 건강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풍습이 많아요. 호두나 땅콩을 깨물어 먹는 부럼, 오곡밥과 말린 나무를 먹는 풍습, 귀발 기술을 먹는 풍습, 더위 팔기 등은 모두 1년 동안 건강하기를 바라는 풍습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월 대보름이 뭐예요? 정월 대보름은 한국의 명절이에요. 음력 1월 15일이에요. 그럼 그날도 여러 가지 풍습이 있겠네요? 네. 건강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풍습이 많아요. 호두나 땅콩을 깨물어 먹는 부럼, 오곡밥과 말린 나무를 먹는 풍습, 귀발기술을 먹는 풍습, 더위팔기 등은 모두 1년 동안 건강하기를 바라는 풍습이에요. 39번.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40번. 기업 행사를 기획할 때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신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는 제품의 이미지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고요. 송년회같이 직원들을 위한 행사는 친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기업 행사를 기획할 때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신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는 제품의 이미지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고요. 송년회 같이 직원들을 위한 행사는 친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